go. Oh, 뭐가 좀 거칠어요. 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개성파 참. 배우 박준규. 그리고 진정한 배우를 꿈꾸는 개그맨 출신 배우 두 분입니다. 위아워. 박지성. 씨랑 함께한 뭐가 예. 아니 무슨 격투기 방송도 아니고요. 예, 예 아직... 말을 안 하고. 저는 사실 이런 조합을 참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떤 조합인가요? 여자는 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 되게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아, 저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래 이렇게 남자들끼리 하니까 참 편하다. 남자들끼리 하니까 참 편하다. 의리가 느껴진다. 예. 예. 머리카락에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어묵을 네 개 뽑아 먹어야 된다. 어묵을 네 개 뽑아 먹어야 된다. 이게 어묵같이 보여요? 어묵같이 보이지 않고 김말이처럼 보여, 김말이. 해적파 배우가 되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게 배우다. 터프하고 카리스마 있고 이런 걸 진짜 갖고 싶으면 김보성 씨 같이 안 하면 돼요. 아, 너무 해대니까.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모자는 왜 쓴 거고 선글라스는 왜 쓴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왜 제가 알아요. 머리가 여름이면 제가 이거 드라이를 해도 곱슬 머리라서 짧게 자르면 되잖아요. 네. 짧게 자르기 싫어요. 짧게 자르기 싫어요. 안경. 싫어. 아 진짜 안 된다. 아, 그럼 눈이라도 좀 보여줘요. 눈 사람 예 눈을 봐. 보니까 초점이 네. 없어졌어. 벗는 게 훨씬 멋있어. 아, 쓰지 마. 원형 쓰지 말고 해. 카리스마 있어. 지난주에 2승을 차지했던 우리 완벽녀 실체 방송 나갔잖아요. 어때요? 사실 특별히 되게 많이 변한 건 아닌데요. 우선 예. 연락 오는 횟수가 정말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집 청소를 좀 해요. 오, 청소를 해요? 네. 아, 집에서 진짜 혼자 했어요, 집안일을? 네, 깨끗하게 잘했어요. 깨끗하게 잘했어요. 축하드려요. 이거 칭찬만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역시 뭐 우승하는 분들에게는 네, 1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어떤 고민들이 올라와 있을지 예, 보여주세요. 네 가지 고민입니다. 나도 여자랍니다. 엄마는 능력자. 찍어야 산다. 공개망신. 네.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은요. 요즘은 그 남자분들이라면 굉장히 요즘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연이에요. 찍어야 산다라는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저희 커플은 시간만 나면 남산, 인사동, 한옥마을 등등 유명한 곳을 돌아다니고요. 서울 근교의 공원이란 공원은 두 번씩 싹 다 돌았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다가는 제가 아주 돌아버리겠어. 오빠 여기 좋다. 우리 여기서 사진 찍자. 또 찍어. 또 찍어. 야 우리 지금까지 찍은 게 300장이 넘어. 네 제 여자친구가 데이트를 하는 목적은 오로지 커플 사진 촬영입니다. 여친이 정한 장소에서 여친이 정해진 포즈를 취하고 여친이 OK를 외칠 때까지 죽어라 사진만 찍고 찍고 또 찍고 어휴. 만나면 헤어질 때까지 하루 종일 이 짓을 해요. 이제 그만 좀 찍자. 많이 찍었잖아. 아 300장 찍은 뭐에 건질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오빠 좀만 더 활짝 웃으란 말이야. 행복한 느낌 살려서. 어? 전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심지어 제가 아픈 날에도 공원으로 끌고 가더니 한여름 땡볕에서 사진을 이리 찍고 저리 찍고 하다가 제가 공원 한 번에서 정신을 놓고 쓰러졌어요. 정신을 놓고 쓰러졌어요. 오. 기절했대, 기절. 아, 열사병 뭐. 얼마나 찍어지겠어.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병원에서 겨우 눈을 떴을 때 오빠 때문에 건진 사진을 하나도 없어. 며칠 있다 다시 가서 찍어. 그렇게 알고 있어. 아, 와, 얘 저를 사랑하긴 하는 걸까요? 사진 속 전 늘 웃고 있지만 제가 웃는 게 아닙니다. 사진엔 추억이 담겨야 되는데 저희는 사진 찍기 바빠서 아무런 추억도 못 만들어요. 그런데도 여친은 도대체 뭘 위해 그렇게 사진을 찍는 건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예. 오늘 안녕하세요의 연인들끼리 오신 분들 중에 남자분 공감한다. 손 들어보세요. 공감한다. 대부분 공감할 거예요. 오, 꽤 있네요. 오, 공감해요. 이분이, 아니, 뭐, 내 본인 손 들었는데 뭘 꽤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 사진 찍는 거니까. 찍는 게 있잖아요. 왜 음식 사진 찍는 거 먹기 전에 공감하시는 분.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엄청 많잖아요. 음식은 음식. 네. 인증샷을 그냥. 그러니까 요즘 여자분들이 그 음식 먹기 전에 사진 찍잖아요. 그 남자분들이 되게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똥막 쳐, 이렇게. SNS 올리려고 하는 거. 예, 예, 예. 심지어 뭐, 하나 먹으면 더 화내잖아요. 왜 먹어? 신경질 내잖아요. 사진 찍어야 되는데! 혹시 여자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좀 이해 못하는 게 있습니까? 목욕탕. 왜? 오래 목욕탕 있는 거? 너무 오래 있는 거. 맞아요. 아, 진짜 왜 목욕탕에서 뭘 그렇게 오래 한 3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2, 3시간 정도. 남자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은 남자는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대요. 뭐요? 양치질을 하면서 비누칠을 하면서 소변까지 볼 수 있답니다. 네. 그렇죠. 가지고 동시에. 그렇죠, 그렇죠. 아, 그게 돼요? 그게 됩니다. 목욕탕 하면 거기다 다 이래요. 남자한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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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아! 사방 빨려서. 남자는 세 가지 동시에. 남자들은 진짜 소리 지르죠. 칫솔이 3분의 2가 들어. 아! 아! 저쪽에서 할아버지 노래 부르고. 헤헤 아! 증거 사진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응? 보여주시죠. 어, 뭐야? 사진. 사진이야. 이쁘네. 아, 메리걸. 아, 좀 저렇게 네. 약간 또 있어요? 있게. 연출을 하는구나. 아니, 이거 누가 찍어준 게 사진 밑에서 찍은 건데, 이거는? 아, 지금 맞춰놓고 아, 찍은 거다. 타이머 뿅! 며칠 후에 타이머. 터지는 거. 아, 이거 잘 찍긴 한다. 되게 잘생기고 이뻐 보인다. 자, 고민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요! 어우, 잘생겼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진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잘 찍었어요. 자랑사만 나온 것 같은 느낌. 아, 절대 아니고요. 네. 저거 찍은 것만 건지려고요. 한 하루에 2, 300장. 아, 저거를 건지려고. 그래서 일을 하잖아요. 예. 주 6일에 일을 하고 하루 일을 쉬는데 아휴. 하루 일 쉴 때마다 저렇게 찍어야 돼요. 어허. 사진을 그냥도 안 찍죠. 포즈를 잡아야 돼요. 네. 원하는 포즈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정말 지쳐요. 그럼 어떤 포즈를? 아까 뭐 마지막 거 많이 찍으신 거 같아요. 네, 드라마 속이나 영화 장면 아름다운 거 막 연출해야 돼요. 영화 포스터 이런 거? 네.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막 뽀뽀해줘 이러면 뽀뽀해야 돼요. 이따가 안아줘면 안아줘야 되고 사람들 지나가요. 신경 안 써요. 그냥 해야 돼요. 야. 뭐 쉬고 싶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럼 뭐 쉬고 싶다고 말을 하면 되지. 항상 얘기를 해요. 6일 일하는데 하루 쉰다. 쉬고 싶다. 좀 찍지 말자. 이러면 뭐 나랑 내가 싫은 거냐. 나랑 만나기 싫은 거냐. 또 그런 식으로. 사랑이 싫었다. 사랑이 싫었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남자들은 이 부분을 이해 못해요, 여자들. 진짜 이해 못하는 게 그거잖아요. 사랑이 식었어 그러고서 미안해 그럼. 미안할 짓을 왜 해. 네. 아니, 여자도 이러잖아. 뭐가 미안해도 있어. 뭐가 미안해. 뭘 잘못했는데. 그것도 이해 못하잖아. 솔직히 말해봐. 그럼 솔직히 말하면 막뭐라는 거야. 뜬금없이 나타나갖고 나 어디 달라진 데 없어. 그리고 못 찾겠으면 진짜 모르겠어. 못 찾겠으면 진짜 죽을 것 같아. 어떤 여자는 그랬대요. 라미네이트를 하얗게 했는데 와갖고 나 어디 달라진 데 없어. 그러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고 라미네이트 하고 여자친구 좀 만나보겠습니다. 자, 어디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왜 이렇게 사진 찍는 게 좋아요? 사진을 찍는 건 그냥 제 취미 생활이에요. 예, 예, 예. 제가 뭐 친구들을 자주 만나거나 뭐 술을 좋아하거나 담배를 피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깜짝이야. 우리 담배까지 내. 그래서 그냥 잘 끊었어요, 진짜. 잘하셨네요. 피부 색깔 좋아지셨네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취미 생활로 하는 건데 오빠가 이렇게 힘들어할 줄은 잘 몰랐어요. 아, 그럼 오늘 방송국 오셔서도 많이 찍었어요? 그렇겠지. 많이 찍었습니다. 어, 찍었어요? 네. 얼마나? 개수를 세기에는 조금 양이 많아서. 아, 사진 찍으면 막 스트레스 풀리고 막 기분이 좋아져요?
그럼요. 사진 찍은 걸 보면 너무 뿌듯해요. 그래서 사진을 찍은 걸 이렇게 정리해서 SNS에 올리면은 반응이 너무 좋아요. 친구들이 뭐 행복해 보인다. 오빠가 너한테 되게 잘해주나 보다. 되게 안 행복해 보이는데 지금 속거든. 그 맛에 찍는 거지. 그래서 젊은 날을 서로 찍어주는 거니까 추억을 남기는 거잖아요. 저기 그래서 지금 결혼을 약속했다고 그랬죠? 네. 언제쯤 결혼? 내년 초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아니 저는 어디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 찍어달라고 연인들이 셋이 같이 찍으려고 하는데 저는 항상 따로 찍자 그래요. 왜냐면 언제 헤어질지 모르니까. 괜히 우린 버려지거든요. 우린 버려지 헤어지는 순간 그 사진을 더군다나 우리가 가운데 있으면 찢어버리거든요. 아 근데 뭐 사진 예쁘게 찍는 본인만의 방법이 이제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찍어봐서. 우선은 저는 실내 촬영은 굉장히 싫어해요. 실내 촬영? 네, 실내가 조명이 대부분 그렇지, 다들 조명. 우중충하고 그래서 야외 촬영을 주로 많이 하고요. 봄이나 여름에는 보통은 흰색 계열 옷을 많이 입어요. 그래야 얼굴도 좀 화사하게 나오고 좀 이쁘게 나오고 그리고 가을이나 겨울에는 오빠는 약간 재킷 종류를 입혀요. 근데 오빠가 패딩 입는다 할 때 너무 싫어요. 패딩 입으면 사진이 너무 이상하게 나와서 그리고 보통 저는 긴 치마 위주로 많이 입으면 좀 사진이 여성스럽고 이쁘게 나와서 그렇게 하고 아니 진짜 남자들은 연애할 때 우중충한 데를 되게 좋아한다며 골목, 우중충한 카페 그런 데서는 데이트 못 하겠어요? 네, 완전 싫어요. 가기 싫어요, 화사한 곳. 아니 결혼하실 거예요? 결혼하실 거예요? 해야죠. 정말 의미 있는 질문. 근데 진짜 환상은 결혼하기 전에 웨딩 촬영이겠네요. 그렇죠. 웨딩 촬영도 직접 돼요. 하실 수 있겠네요, 그럼? 네, 저희는 그래서 지금 셀프 웨딩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네. 아, 그럼 결혼하고도 계속 찍을 거예요? 결혼하고도 진짜 계속 찍을 거예요? 결혼하고도 계속? 그럼요. 늙어갈 때까지 계속 찍고 싶어요. 애기나애 나면 애 또 찍고. 애도 찍어야죠. 미쳤어. 죽어놨다. 미쳤어. 죽어놨다. 야, 그리고 주인공 비 오는 날은 좋아 괜찮겠네. 비 오는 날은 좋아. 아니 비 오는 날 찍겠지. 비 오는 날에는 실내로 안 쉬어요. 실내 좀 찍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가는 이제 파스타집이 있는데 한 자리에 앉았는데 거기 사진 너무 잘 나온대요. 거기 맞는 거. 거기 맞는 거예요. 비 올 때는 거기가 맞는 거. 그 자리에 앉아야 돼. 그 자리 항상 그 자리에 앉아야 돼요. 지금 모든 게 저 여자친구 위주네요, 뭐가. 결혼하실 거예요? 결혼하실 거예요? 합니다. 네. 근데 비 올 때마다 찍는 파스타집을 찍은 사진이 있대요. 아 그래요? 볼게요. 얼마 잘 찍었나 보자고. 아, 네, 문을 못 쓰네요, 문을. 저 자리야, 저 자리? 네, 저 자리예요. 저 액자 저거. 액자 이거 내가 누군가 만들라고 이거. 누가 막 하라고 이거. 또, 굉장히 또. 크네. 아, 뽀샵 했네. 되게 이쁘게 나왔네요. 되게 이쁘게 나왔네요. 그 자리. 에코 이거 경계선이 없네 이거. 또요. 어? 남자 머리만 크게 해놨네. 그러니까요. 또요. 어? 남자 머리만 크게 해놨네. 그러니까요. 남자 머리 왜 이렇게 머리 불렀네 이렇게 머리 누리는 여자가 누가 돼. 본인이에요? 아, 여자 누구예요? 깎아도 너무 깎았잖아요. 각도. 아, 후반 작업할 때 시간 많이 들어가겠다. 방송국에도 왔는데 이 앞에 나와서 남친이랑 어떻게 찍는지 포즈 잡고 한번 해봅시다. 예. 저랑 나와보세요. 네. 저랑요? 어떻게 찍나 보려고 남친이랑 같이. 네, 우리가 배경이 돼드릴게요. 네. 어떻게 할까요? 이게 사진을 좀 다 같이 찍어주셨으면. 예, 어떻게 할까요?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오빠도 앉아있습니다. 오빠도 앉아있으래. 앉아있으래. 아, 저기도요? 네, 그냥 다 앉아계시면 되고. 앉아있으면 돼요? 아, 저 이거 제일 아프면 제일 큰데, 머리가. 제일 뒤로 가서 커, 이거. 잠시만요. 어떻게 여기 자리 비워놔요? 설마 이렇게 타이머를 해서? 많이 맞추는 거고 예. 우리도 뭐 예, 원하시는 포즈를 해드릴게요. 원하시는 표정이나 원하세요. 우리한테 어디로 오실 거예요? 올려주세요. 이렇게? 네, 놀란 표정을 해주세요. 이러고 놀란 표정? 이렇게요? 네.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디로? 아니, 아니요. 살짝만 내려주세요. 네, 그렇게. 입을 가리고 네. 벌써부터 힘들다. 네. 벌써부터 힘들다. 아, 이거 뭔데? 네. 긴장된다. 왜 이렇게 긴장되세요? 자. 그리고 저희를 다 봐주세요. 제가 저기로 가면. 아, 여기를 봐달라. 네. 이렇게 막고서 남친을 올라가면. 보라고요? 남친을 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카메라를 봐. 어디 봐요? 어디 봐요? 지금 보려고. 멈춰, 어디? 저도 보러. 우리 뒤통. 저도 보러. 우리 뒤통수만 나오는데. 못 봐요? 이분이 너무 문제네. 딱 앉자마자 뽀뽀해! 뽀뽀해! 기계 같아요, 기계. 또 뭐요? 한 번만 이렇게 다시 찍을게요. 다들 좀 당황하셔가지고. 뭐 찍어 이거를? 300장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이 직거리를 계속하는 거야, 한 번?
방송이야? 아, 이렇게 항상 찍어. 여자친구 뭐 저희가 찍어드릴 테니까 위주로 연출하세요. 뭘로? 제가 이렇게 좀 이쪽에만 이렇게 나한테 뽀뽀하는 걸로 해서. 아직은 안 쳐다보고. 아니, 뽀뽀받는 게 그렇게 좋아요? 뽀뽀해봐요, 뽀뽀해봐요. 예쁘게 나와요. 예뻐하는 걸로. 뽀뽀해봐요. 하나, 연출. 뭐 하고 싶으세요? 셀프 웨딩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요즘에 이병헌 씨랑 이민정 씨 웨딩 사진 촬영하신 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게 하고 싶어서 조금 이렇게 좀 준비를 하긴 했어요. 아, 여기서 네. 한다고요? 네. 오빠 그럼 이렇게 좀 일어나서. 일어나. 일어나 봐. 본인도 일어나고. 아, 근데 여기가 좀 사진 놓을 데가 되게 없더라고요. 타이밍 맞출 때가. 그래서 사진 좀 들어주세요. 들어달라고요? 네. 누가 들까? 네. 들어달라고요? 네. 찍는 게 아니고? 그냥 네가 받침대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받침대. 안녕하세요, 거치대예요. 그러니까 근데 옆에 얼굴이 나오시니까 좀 이렇게, 이렇게 네, 안 나오는 쪽으로 이렇게. 우리 얼굴을 피해서 찍는 거구나, 지금. 저기 더러운 남아요? 됐어, 지금. 더러운 남자친구 알려줘야지, 남자친구. 아직 안 눌렀었어? 예. 네, 안 눌렀어. 잠깐만요. 야, 동네 바보 들어가! 찍었어. 아, 남자친구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사진 찍을 때마다 그런 거 알고 있었어요? 그게 고민이라는 거를? 우선 여기 나와서 알았어요. 아, 그 전에 몰랐어요? 이게 그렇게 힘든 건가요? 이게 그렇게 힘든 건가요? 아, 스트레스를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아요? 미래에 또 자식을 낳을 거 아니에요. 자식이 아, 우리 부모는 젊은 시절을 저렇게 보냈구나 라는 걸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빠와의 추억을 조금 더 이쁘게 더 남겨놓고 싶어요. 아니, 좋은데 왜 200, 300장을 찍냐고. 그럼. 아니, 자식장 찍으면 내가 몇 장. 추억을 만들려고 가는 게 웃기잖아요. 어딜 갔을 때 찍어놓는 게 추억이지. 근데 그럼 뭔가 특별하지가 않잖아요. 그게 왜? 왜? 왜 그게 사진이 잘 나와야만 그러니까 이런 노력이 있어야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양반이 지금 한숨을 푸시냐. 불쌍해 죽겠어. 아니, 얼마나 남자친구가 이제 화가 나는지 여자친구가 모르는 것도 오늘 다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그래서 사진을 갖고 왔대요. 뭐, 남자친구가? 보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보여주는 할게요. 건가? 나온다. 아, 이 사진. 부장. 예. 저게 예. 그 경마공원. 예. 네. 저거 찍다가 제가 쓰러졌어요. 아, 저거 찍다가 전날 여름 32도였나? 야. 엄청 더웠어요. 그 전날에 계속 머리가 아파서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예. 오늘은 좀 쉬자 얘기를 했더니 안 된다고 깨병 부리지 말고 아플수록 움직여야 된다. 더 잘 혈액순환이 되니까. 찍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핑 간 거죠. 이렇게. 병원 안 갔어요? 병명이 뭐예요? 병명. 갔더니 저혈압에 이제 그 열사병? 열사병? 몇 시간 있었는데 그렇게 저렇게 적어? 죽어요, 그러다 진짜 잘못하면. 한 3시간 정도 찍은 것 같아요. 너무 웃긴 거는 저 사진이 얼굴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얼굴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남자는 열사병에 정말 쓰러지고 있는 걸 붙잡은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이게 쓰러지면 안 돼. 넘어가지 말라고. 내가 볼 때 지금 기절한 상태인데 이렇게 혼자서 들쳐내고. 저 사진 찍을 때는 저도 오빠가 뭐 그렇게 아프다고 생각은 못했어요. 그래서 물론 저렇게까지 찍긴 했지만 근데 저는 솔직히 걱정도 되긴 했지만 창피한 게 더 컸거든요. 왜요? 뭐가 창피해요? 아까 체력이 쓰러지게? 그러니까 막 저거 사진 찍었다고 막 쓰러질 정도까지는 사실 남자가 남자가 3시간도 데이트를 못 하나요? 못 되기까지 했어. 못 되기까지 했어. 뭘 못 해? 마지막으로 힘들게 찍었다는 사진들이 또 있대요. 좀 하단데 이게 뭐 힘들어? 왜 힘들어? 저게 이제 겨울에 아 오빠가 뜨겁잖아요. 아, 그러네. 겨울에 바다 가서 속초거든요. 200-300장씩 찍었죠. 저쪽에. 저거를 또 200 아, 많이 못 건졌어요. 추워가지고. 200-300장 중에 하나 고른 거예요, 저게 지금? 네. 동상 안 걸렸어요? 진짜 그 정도로 진짜 완전 깡깡 얼어가지고요. 여름에 많이 쓰러지고 겨울에 동상 걸리고. 네. 또 사진이 있대요. 또 있대? 아, 난리 났구나, 아주 그냥. 이건 뭐야? 예, 교복이에요, 교복. 예, 교복? 내가 이제 23살 때거든요, 저게? 네. 교복 왜 입었어? 놀러 가는데 교복 입고 놀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네, 갑자기 교복이 없다. 네. 어떻게 해? 했더니
사래요. 사래요. 교복을요? 우와. 네. 이제 바지는 동대문 가서 사고 네. 위에 거는 동생 거 빌려서. 교복 입고 저런 거 찍을 때 뭐가 힘들었어요? 불편한 거 없었어요? 우선 성인인데 네. 흡연도 그렇고 아. 학생으로 보니까 담배만 피우구나. 욕을 해도 어째 학생인데 욕을 이렇게 잘해? 욕을 학생들이 진짜 잘해. 아 요즘 욕 정말 잘해. 안 좋게 보니까 어른들 앞에서 못한다 이거. 네. 솔직히 제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내 감정도 이제 무시한 상태로 저런 거 찍으니까 내가 뭐 하는 건가? 날 네. 사랑해서 만나는 건가? 사진을 자랑하는 건가? 네. 남자친구의 친구분이 와 있다고 옆에 계신가 봐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친구의 친구 자주 봐요? 예, 예. 항상 어떠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가게를 하나 가지고 있는 점장이에요, 친구가.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매장에 가서 민규 잠깐 나오라고 해서 막 사진 찍고 막 이러고 있는 사람을 보네요. 아니 그러니까 좀 사진에 집착을 할까? 아, 근데 제가 진짜 뭐 매장 가서 사진만 찍는 건 아니고요. 오빠 일할 때 직원분들 생각해서 도시락도 집에서 잘 싸가고 해요. 그러면서 그냥 겸사겸사 이렇게 그러니까 도시락 싸가서 한번 먹어서 나와봐 사진 찍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야 근데 좀 안타깝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와, 답답하고 정말 안타깝고 너무 시간 낭비를 한다. 야, 진짜 아니, 둘만의 아름다운 추억을 젊었을 때 계속 추억을 만들고 가슴으로 그걸 담아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거를 고작 그 사진 따위에만 계속 의지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보면은 행복할 것 같죠? 절대 올 때 그거 보면서 그때 그 짜증났던 그 순간만 기억나죠? 사실 뭐 보통 연인들은 사진 첫 카트 보면서 자기 이때 생각나 자기랑 나랑 싸웠는데 이때 이거 먹고 화해했잖아. 저는 웨딩 사진 찍을 때 정말 네. 힘들었던 기억이 나갖고 혼자 끊트를 할 거면 미리 좀 하겠다 말씀을 해주세요. 준비가 안 돼 있었어. 오늘 140회야 우리가. 어느 정도 호흡이 이렇게 맞아야지.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막 얘기해 준 게 하나도 안 들리죠? 제가 볼 때는 일종의 그 이거 제가 볼 때는 일종의 그 이것도 마귀가 씌운 야! 마귀가 씌운 야! 그만해! 야! 야! 그 마귀가 씌운 성성 금방 지려고 상대방을 위해서 이렇게 돌려봐야 되니까 그 공주 마귀가 된대. 공주 마귀. 자기가 했던 공주여서 공주 마귀. 진짜 우리 남자친구를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이 뭐예요? 그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 남자친구 마지막으로 여자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씀하세요. 영주야 사진 찍는 것도 좋지만 그 사진이 다른 사람이 봤었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보단 너랑 나랑 좀 추억 많이 쌓아서 이쁘게 좀 남자야. 만났으면 좋겠다. 스위치 가겠습니다. 아이 어디 갔어? 아유. 진짜 야. 네, 저는 한 200번 누르고 싶은데 네. 고민입니다. 저도 무조건 100% 고민입니다. 마귀를 쳐주시죠!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극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이서 잘 조절을 해서. 아, 그래서 고민까지는 아니다. 누를 것 같아. 고민입니다. 아, 눌러야 될 거 아니야. 아, 이게 뭐야? 너무 굳이 사진에 의존을 안 하셔도 이쁘게 사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그래요. 네.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고민이 고민이라고 생각했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눌러야. 야, 많이 눌렀다. 4, 3, 2. 네, 됐습니다. 오야, 엄청 늘어. 네,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예. 여자친구분, 남자친구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오빠, 내가 앞으로는 오빠가 사진 찍는 거 너무 힘들어하니까 개수를 좀 줄여서 250장? 몇 장? 30장. 30장. 30장인가? 30장. 야, 이 방송 옆에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꽤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자, 많이 나왔어요. 끝자리부터 보여주세요. 월등한 거 아니야? 자, 완벽리의 실차 125표입니다. 내가 볼 때 무조건 129다! 야, 이거 129다, 129! 129 간다. 129 아니야, 129! 119, 129! 119, 129! 129, 129! 아! 나도 여자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 때문에 사연을 올려봐요.
아빠는 저만 보면 어쩔 줄 몰라요. 아유 귀여워 우리 엘랑이 그래. 아유 진짜 우리 엘랑이 아유 엘랑이 이뻐 죽겠어 우리 엘랑이. 저기 아빠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 이제 17살이란 말이에요. 고등학생. 그리고 제 이름은 엘랑이가 아니라 유림이에요 유림이. 유림이. 아빠인데 왜 딸을 이렇게 부르지 근데? 아빠는 절 아직도 4살짜리 아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밥을 다 먹으면요. 우리 엘랑이. 밥 다 먹었으니까 3분 안에 그 치카치카해야지 우리 엘랑이. 17살인데? 아, 아빠가 그럼 먼저 치카치카 시범을 보여줄까 우리 엘랑이 엘랑이. 17살인데 딸이. 졸려서 꾸벅꾸벅 졸기라도 하면. 우리 엘랑이 졸리구나 우리 엘랑이가. 응? 아빠가 자장자장 해줄게. 어? 아빠가 꿈에 나올까 무서워서 잠이 확 깨버릴지. 근데 말로만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다가 이상한 느낌의 눈을 떠보면은 아빠가 절 내려다보면서 제 손을 저물딱 저물딱 하는 저물딱 저물딱 하는데 아유 이 엘랑이는 그냥 손도 어쩜 이렇게 예쁠 거 아냐 우리 엘랑이. 아유 애기 취급을 하는구나. 진짜 심장마비 걸릴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공부하다가 이상한 느낌의 뒤를 돌아보면 아빠가 제 정수리에 기습 뽀뽀를 한다니까요. 아빠! 아빠! 뭐 하는 거야? 우리 엘랑이는 정수리 냄새도 아주 예뻐요, 우리 엘랑이. 엘랑이. 야, 애기 엘랑이 정수리. 대체 아빠는 언제까지 저 4살짜리 애로 생각할까요? 아빠, 저도 이제 다 컸다고요. 이제 저도 여자라고요. 네? 야, 이런 겁니다. 박종희 씨 좀 이해가 되세요? 딸은 없으시죠? 저 딸이 없어서 그런데 제 작은 애가 16살이거든요. 그 정수리 냄새라든가 뒷돌미 이런 그 아이의 땀내나 너무 좋죠. 그죠? 그게 막 미쳐서 저희는 하거든요. 근데 그게 딸이니까 조금 문제는 되겠는데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아빠의 스킨십이 너무 과해서 고민인 딸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아이고 예쁘세요. 어서와요. 애기네 애기. 아빠가 이뻐할 만하네. 이뻐할 만하네. 아이고 이쁘다 이뻐.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상계동에 사는 김유림입니다. 김유림. 너무 이쁘네. 아빠가 본인을 정말 애로 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17살인데 아직까지 저를 4살 애기처럼 취급을 해요. 중학교 입학했었을 때는 중2까지만 한다고 그러더니 중2 되니까. 중2까지만 하겠다? 네. 중3까지만 한다고 하고 네. 고등학생인데도 안 고쳐져서 여기 사연 올리게 됐어요. 아, 잘하셨네. 안 고쳐져. 아빠가 안 고쳐지는 거. 아빠가 손 만지고 이러는 게 싫어요? 네. 아빠잖아요. 아니 근데 아빠가 손 만져서 제가 가만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뽀뽀하려고 이러면서 점점 이렇게 스케일이 커져요. 아니 아빠가 볼에 뽀뽀해 주는 게 뭐가 어때서? 아빠인데. 아 싫어. 아빠인데? 싫어. 왜 그래? 아빠가 어떻게 취급을 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봐요. 아빠 누워서 그 비행기 있잖아요. 애기들. 그 비행기 타고? 17살짜리를? 네. 그건 좀 심하다. 아빠 허벅지가 좀 어느 정도 되나 보네요. 밥 먹을 때는 뭐 손 닦고 밥 먹으라고 그러고. 옐랑아 손 닦고 밥 먹으라고. 아주 어린아이 취급을 하는 거지. 또. 횡단보도 건널 때 위험하니까 아빠 손잡고 한쪽은 손 이렇게 들고 손 건너다. 들고. 고등학생인데 이렇게 들고? 아까 뭐 옐랑이라고 계속 부른다는데 또 뭐라고 불러요? 옐랑아, 옐랑아 부르고? 님새끼요. 님새끼? 아유 내 새끼, 아유 내 새끼. 네. 아유 님새끼. 유림이 내 새끼인데 님새끼. 앞에 걸 님새끼. 네. 님새끼. 내가 볼 때 그게 제일 기분 나쁜 것 같아. 일로 와봐 님새끼. 그리고 뭐 유람, 뭐 림방구 이러면서 방구를 많이 끼워. 아니에요. 어렸을 때 많이 끼웠나 봐. 제 이름으로 안 불러요. 절대 유리마 이렇게 절대 안 불러요. 그래서 저는 그냥 유리마 이렇게 불러줬어요. 옐랑아. 자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 네. 딸이 아빠 많이 닮았네. 아유 이뻐하시겠네. 아버님 딸이 이런 고민하는 거 알고 계셨었어요? 네, 평소에 화를 내서 고민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딸아이가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좀
사랑하는 마음을 바로 그냥 표현해야 된다라고 생각. 너무해서 문제인 거예요 지금 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딸이 오늘 여기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막 사랑스러워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어떻게 사랑스러운지 네. 한번 다 표현 한번 해보세요. 표현해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네. 아 옐랑이 오늘 예쁜데. 아 옐랑이 오늘 예쁜데. 이런 식으로. 그러진 마세요. 아빠 눈에는 몇 살처럼 지금 보여요? 제 눈에는 지금도 한 4살, 5살. 그러니까 아직 애기 같다라는. 옐랑이 예. 또 불러보세요, 다. 애칭. 몇 개 있는데요. 제가 좀 미는 건데, 예를 들면. 미는 거? 뭐, 림방구. 그 뜻이에요. 왜 림방구예요? 아, 유림이가 몇 살 땐지 모르겠는데, 방구를 뽕 하고 끼더라고요. 근데 그 유림방구 꼈네, 유림방구 꼈네, 이렇게 여섯 글자로 하다가, 림방구, 림방구. 그쵸. 아기가 막 이렇게 어렸을 때 방구 끼면 얼마나 귀여워요. 네. 인형인 줄 알았는데 방구를 끼더라고요. 예. 옐랑이는 왜 옐랑이에요? 아, 옐랑이는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유림이 손이 야들야들 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 이거 봐보죠. 야들야들한 유림이 하다 보니까 얄랑이는 좀 아, 그런 것 같고 예, 여감이 옐랑이가 더 사랑스럽더라고요. 고민 자체가 진짜. 되게 행복한 고민 같아요. 저 같은 그치. 경우에는 진짜 스킨십 부모님이 안 해주셨거든요. 하고 싶겠어요? 스킨십을 다 하고 싶은데. 학교 갔다 오면 엄마도 안아주고 싶고 막 하는데 가면 가로 때리려고 그러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여동생도 똑같이. 제 여동생도 저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아니라면 이렇게 너도 가 있어. 그러니까 저희는 되게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왠지 모르게 부모님이 이해가 가요. 그대로 아버지가 너무 사랑을 하셔서 그런 건데 뭐 여기까지 나와서 고민일 것까지 있나요? 그러니까. 스킨십을 하면 기분이 어떤데 그래요? 나도 딸 가진 아빠 입장에서 궁금해 그게. 이렇게 손잡으면 괜찮은데 막 앞에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때서? 좀 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때서? 좀 있다. 아빠인데. 아 싫어요. 근데 그냥. 사실 아빠가 사실 조물딱거리는 게 싫었는데 그냥 여기다 얹고만 있는 것도 좀 이상해요. 속대요. 얹고만 있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제가 자고 있으면은 아빠가 막 새벽 같은 때 방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또 막 스킨십 하려고 이제 손 만지고 머리 냄새 맡고 막 아, 하지 말라고 이래도 그 다음날 가면 또 그러고 있어요, 아빠가. 와, 깨지는 않게 해야 돼. 깨우는구나. 네. 그걸로 해서 깨우려다 이거죠. 네. 근데 깰 때 그 맛이 있어요. 그치, 그치. 아, 깨면. 아니, 사실 우리가 그거는 깰 때까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아빠들이 얘기해봐요. 애가 놀래가지고 깰 때 어떤 느낌인데요? 짜증내고 그런 게 귀여운 거죠. 그냥. 귀여워. 그 리액션이 귀엽지. 잠투정 하는 거. 이건 밥투정인데. 공부하다가는 어때요? 공부하고 있으면은 아빠가 또 스킨십 하려고 들어와요. 그럼 공부해야 되니까 아빠 나가라고 신경질 내요. 그러면은 아빠가 나가는 척 하더니 방문 살짝 열고 원래 이렇게 기어서 들어와요. 기어서요? 네. 얼림 새끼. 맞아요. 밥 먹을 때는 밥 먹을 때 원래 걔도 안 건드린다고 그러는데 건드려요? 건드려요? 이러고 진짜 계속 쳐다봐요. 그래서 네. 밥 먹는데? 밥 먹고 있어요. 네. 야, 아버님이 진짜 좋아하시긴 하시는구나.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아빠가 막 손 만지는 거 이렇게 싫은데 김수현이 와서 이렇게 손 만지면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딸은 막 화내본 적 없어요, 아빠한테? 짜증도 많이 내보고 진지하게 얘기해보면 아빠가 아유 귀여워.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짜증 내는 거. 네. 그럼 유림아 네가 하면 짜증을 어떻게 내는지 한번 봐봐. 정말 귀여운지 보자. 진짜 한번 해봐. 하지 말라고 이래요. 귀여운데. 왜 이러고 우지? 태균 씨 손 한번 맡아봐봐요. 손 한번. 아 옐랑이 우리 옐. 자 정순이 냄새 맡아보려고 해봐. 아 가가가 이런. 옐랑이. 아버님 좀 다른 아빠들에 비해서 너무 심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아 제가 저 나름대로는 또 숙녀 대우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 예를 들면. 방에 들어갈 때 꼭 노크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습으로. 아니 유림이 밥 먹을 때 아버님 계속 이러고 있다고 그러세요. 어떻게 쳐다보세요? 어떻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렇게 밥 먹을 때 계속. 정수리 뽀뽀는 왜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제일 제가 좀 억울한 건데요. 제가 옛날에 무슨 외국 영화에서 봤는데 거기서 보니까는 아빠가 정말 딸이 사랑스럽거나 그러면 머리에 이렇게 키스하는 게 있더라고요. 뽀뽀하는 게. 예. 그래서 이제 전 그게 너무 가슴에
그 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마에다 해서 여기쯤에서 정확히 정수리다. 아니 아니 그래서 이제 앞에 하면은 기겁을 하니까 저 나름대로 뒤에서 그렇죠. 공격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위치가 정수리가 되는 뒤에서 공격을 해요. 그래도 아무래도 정수리 뽀뽀 그 딸이지만 그래도 냄새 날 때가 있잖아요. 뭐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외출을 안 하는 날은 뭐 머리 안 감고 그러면 아무래도 저도 후각이 있다 보니까 좀 싫을 때가 있어요. 예, 그 그럴 때는 좀 자제하는 편입니다. 아, 본인도 예. 아, 본인도 그럼 머리를 안 감으면 되겠네. 집에서 감지 마. 머리 감지 마. 옆에 지금 어머님이시죠? 예. 어머님은 옆에서 보신 거 어떠세요? 많이 심해요. 아, 그래 엄마 보기에 샘나세요? 어머님이 뭐 아니 그게 둘이 사이가 좋으면 제가 샘이 나는데 둘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샘이 안 나요. 일방적이군요. 일방적이군요. 일방적이 사랑이네요. 그럼 뭐 옆에서 좀 그만하라고 딸이 싫어하니까 얘기해 본 적 있어요? 네. 근데 아빠는 안 들어요. 항상 똑같아요. 아 진짜 항상 똑같고 아이가 아빠랑 사이가 멀어지니까 버르장머리가 좀 없어져요. 아빠한테 함부로 대하더라고요. 아 그런 게 생기는구나. 네. 워낙 친구처럼 이렇게. 네. 그러니까 아빠가 계속 이제 하니까 쟤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유림이가 너무 화가 나면 아빠 동수를 딱 잡고 머리를 네. 네. 거실에서 막 네. 진짜 네. 거실에서 막 끌고 다녀요. 오. 그러면 제가 야 유림아. 네. 그럼 제가 너무 화가 나니까 유림이한테 팍 혼내요. 버르장머리 없다고. 아빠한테. 그러면 쟤는 아빠가 너무 심하니까 그런다니까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아니 머리 잡히면 네. 기분이 어떠세요, 아버님? 근데 아빠가 좋아해요. 에이. 아니 근데 기분 안 나쁘고요. 네, 좀 오히려 그 원인 제공을 제가 해서 이제 좀 자기 엄마한테 혼나고 그러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죠. 유림이가 아버님 뒤통수 잡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말고도 또 다른 거 있어? 아버님한테 하는 거? 뭐 궁뎅이 같은데 막 차기도 하고. 아빠 엉덩이를? 네. 우린 뼈도 못 그러니까 죽였어. 그런 게 엄마가 좀 걱정이 딸도 걱정이 되는 거. 아빠를 대하는 태도가 앞으로도 그게 걱정이 된다고 하는 거. 아니 근데 지금 한창 사춘기잖아요. 혹시 뭐 친구들이나 이렇게 같이 있을 때도 그때도 아빠가 막 밖에서 어때요? 밖에서 아빠. 그런 거 보면 친구들이 왜냐면 놀리거든요. 놀리지. 그럼 시간 장소 안 가리고 친구들 있을 때도 손잡고 그러려고 하고 갑자기 유림이 말 안 하면 인형 같지 않냐고. 아 그럼 제가 민망하잖아요. 짜증나서 저는 이제 화를 내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버릇 없냐고.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런 소리 때문에. 아, 오늘 친구들도 같이 나왔다는데 지금 마이크 좀 잡아주시죠, 친구들. 친구들 앞에서 많이 그랬었어요, 아빠가? 아빠가 어때요?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 되게 막 손잡고 싶으셔가지고 막 그러고 학원 데려다 주시면서 너네 학교에서 유림이가 제일 이쁘지 않냐고. 유림이가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유림이 저거 저거 그냥 아이 뭐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유림이가 처음엔 아저씨한테 말했대요. 했는데 괜히 이름 부르면서 놀리시고 막 그러셨대요. 찬우야 그러면 막 찬우 찬우 막 유림이가 진짜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예 몰래 사귀고 얘기하라고 몰래 아빠한테 얘기하라고 네. 뭐라고 놀려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이름은 만약에 예를 들어 태균이다 문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누구야? 태균이야? 이러고 어디 나가면 태균이 만나러 가? 이러고 오늘 태균이랑 뭔 얘기했어? 이러면서 네, 모든 얘기를 집요하게 그런 거라? 네, 다 연관시키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혼자 이렇게 웃고 있으면 태균이 생각하냐? 네. 야, 그거 부담스럽게. 네. 딸이 좀 이렇게 좀 많이 서운해하는데 아버지는 딸한테 서운한 거 있었어요? 한번. 자기가 뭘 원하는 게 있으면 아주 애교 발사하면서 그걸 얻어요. 예를 들면 뭐 아빠가 요즘에 내 옷장 보면 아빠가 보기에도 옷이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서두를 시작하니까. 아유 말도 이쁘게 하네. 결국은 옷을 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좀 만족스러우니까 좀 손을 잡아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좋은 기분에. 네. 손 잡는 거는 남자친구랑 하는 거지 아빠랑 하는 게 아니라. 사기 전까지는 잡아줘요? 아니요. 아빠가 옛날부터 이렇게 잡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아빠랑은 스킨십 하기 싫어 이렇게 돼. 아, 그렇게 단정져버린 네. 거예요. 마음속에서.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빠한테 사람들 앞에서 속 시원하게 한번 해주세요. 내가 아빠가 싫은 게 아니고 친구 같은 아빠가 싫은 것도 아닌데 17살답게만 대해줬으면 좋겠고 스킨십도 많이 줄여줬으면 좋겠어. 뭐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손잡고 저도 팔짱 끼는 것까지 괜찮아요. 그것까지 괜찮은데, 괜찮대. 자 그럼
우리 딸의 입장에서 우리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버튼 이제 눌러주시는데 우리 준기 형님부터 큰 고민 아니라고 하니까 안 누르시면 돼요. 예. 아, 김보정 씨, 딸 입장에서 보면 고민이 아니다. 아닐 것 같다? 아니, 그럼. 유림양, 내가 아들이 정말 지금도 막 너무 애기 같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도 나한테 뽀뽀 안 해주잖아요? 나 아빠가 그래. 문적 있어요, 제가. 아, 진짜요? 어. 그 정도로 나는 우리 아빠. 아빠 나머지. 왜냐면 정말 난 우리 아빠의 마음을 그러니까. 맞아. 저도 딸을 키우는 부모로서요. 이거는 정말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할랑이 편을 다 들지 않아줘요, 지금?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거든. 엑스. 고민이 아니다. 저는 진짜 친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번에 술을 정말 많이 드셔갖고 완전 진짜 낙타 되셔갖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응? 낙타가 뭐야? 그러니까 막 침 흘리고 막 혀 막 이렇게. 너무 많이 드셨어요.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아들과 포옹을 하고 싶어도 예전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먹하다. 아이고. 좀 서먹서먹하네. 네, 지금 나이 때 진짜 아빠가 그렇게 하는 걸 되게 행복해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점점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갖고요. 자, 유림양의 입장에서 고민이라고 생각되신 분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5, 4, 3, 2, 1. 그만! 숫자를 보니까 한 23표 정도 남았습니다. 자, 아버님 마지막으로 딸한테. 예, 제 큰딸 유민이는 적금 같은 아이고 작은 딸 유림이는 그 펀드 같은 딸이거든요. 그래서 예, 또 이제 물론 제 그 색시는 연금 같은 부인이고. 전부 돈이네요. 그래서 그쪽 일을 하시나봐요. 옐랑아, 마음 든든하게 아빠를 생각할 수 있는 아빠, 보험 같은 아빠가 되고 싶어. 사랑해. 와. 펀드 같은 딸의 보험 같은 아빠. 자, 그럼 결과 보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의외로? 21표. 41표. 제 사연입니다. 아, 네, 잠깐만요. 여보세요. 왜 이러나. 잠깐 하나 사연 끝나고 지금 화장실 갔다 왔는데 예. 그냥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제가 제 제목이고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꽁트 하나 한 거예요. 지금 방금 찬우 씨 없이 진행해서 공개 망신 당했잖아요. 예 제가 오늘 제가 진행하는 제목도 공개 망신입니다. 예. 어우 잘 갖다 붙인다. 예. 예. 안녕하세요. 5남매 중 막내인 고등학생입니다. 보통 셋째 딸이 제일 예쁘다고 하죠. 저희 집도 그래서 셋째 누나가 완전 예쁩니다. 예, 참고로 저도 셋째입니다. 저희 집에 사남. 예. 완전 예쁘죠. 완전 예쁘죠. 예. 자, 인기도 얼마나 많은지 남자들한테 늘 선물을 받아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셋째 누나가 저희 집 골칫덩어리예요. 얼굴만 예쁘면 뭐하냐고요. 방은 아주 정말 더러워 죽겠어요. 방이? 일단 누나 방에는요 머리카락 뭉텅이가 굴러다니고요. 오. 옷이랑 속옷들이 막 뒤엉켜 있고요. 네? 그리고요 해변가도 아닌데 모래가 있어요. 거기다가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가 굴러다니고요. 벌레들이 나올 때가 있다니까요. 아우 그냥 한마디로 쓰레기장입니다. 문제는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예요. 자기 방은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고요. 잠은 어디서 자는 줄 아세요? 제 방에서 자요. 어? 남동생 방에서? 완전이에요. 형이랑 방 같이 쓰는데 정말 코딱지만 해요. 셋이잖아, 그럼 셋이서? 근데 굳이 좁은 방에 와서는 저랑 형 중간에 딱 껴가지고 잠을 잔다니까요. 우린 남자인데 누나가. 또 무슨 여자가 그렇게 술을 잘 마시는지. 이틀에 한 번씩은 술을 먹고 들어와서는요. 아, 얘들아 일어나봐. 누나 왔어. 아, 누나 제발 누나 방으로 가서 자. 네가 가. 네가 가서 자. 아우 정말 돌아버리 같다니까요. 제 방인데 다리 쭉 뻗고 마음 편히 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안녕하세요에 나가서요 공개 망신 시키면요 우리 셋째 누나 살이겠죠? 네. 이분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셋째 누나 시집 가든 안 가든 공개망신이에요. 아무튼 정신 차리게. 정신 차리게. 예. 예. 네 분 중에 좀 깔끔하다. 아니면 난 좀 보기보단 지저분한 편이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여자가요. 진짜로 아나운서처럼 정말 머리도 이렇게 뒤에 딱 묶어갖고 깔끔하게 단호하게. 깔끔하게. 저 밥을 먹어도 흘리면은 왜 흘려하고서 이렇게 다 치우는 친구였어요. 네. 집에 음식을 해준다고 한번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집을 갔는데 곤충 허물처럼 한 12개가 그러니까 옷을 그대로 그냥 제가 전에 며칠 전에 만났던 옷을 그대로 거기다 벗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옷이 그게 다 몇 개가 있는 거야? 안 치워놨어요? 안 치우고 12개가 그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갈 때 이렇게 벗어놓은 거 오늘은 뭐 입을까? 야, 그거 아이디어다! 근데 왜 초대해서 헤어지자 그랬나 보다. 헤어지려고. 제가 돈이 좀 없어서. 사진 있대요. 사진 먼저 보자고. 아, 사진 먼저 볼까요? 예, 예. 아, 방인가 보다. 아, 방. 예쁜 셋째 누나의 방. 공개합니다. 얼마나. 야! 와, 뭐야! 야! 와, 뭐야! 아, 나 그 여자 방이야? 그 여자 방, 그 여자 방 대박! 어, 옛날에 그런 헤어진 그 여자가 지금 나오는 거야. 잘 봐, 찾아봐, 찾아봐. 오늘 그 여자일 수도 있겠다. 자, 일단 오늘의 주인공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예. 아, 일단 오늘 목적이 누나? 공개 망신. 아, 알겠습니다. 누나 방이 자. 진짜 그렇게 지저분해요? 쫙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얘기해봐요. 우리 사진을 봤거든요. 방바닥에는 먼지, 모래, 머리카락 뭉텅이 있고 옷이랑 속옷 널브러져서 들어가기 민망할 정도로 속옷은 위아래? 밑에, 바닥에 또 침대 위에는요. 아, 지금 브레이지언이랑 팬티를 물어보는 건데 바닥 또 침대 위에는 옷이랑 가방이 꽉 차가지고 침대가 안 보일 정도고 바닥에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혹시나? 아, 세 발자국만 걸어가면 발바닥이 까매지. 아니 근데 아까 화장대도 그 있던 거 같던데. 그 화장품이 있긴 한데 막 음식 쓰레기랑 막 그런 거 쓰레기가 있어 거기? 네. 무슨 라면이랑 초코파이 뭐 이런 것. 그럼 벌레 같은 건 없어요? 벌레 있어요. 제가 한번 TV를 보다가 뭐가 기어 다니는 거. 방에서? 네. 네. 곱둥이. 돈벌레라고 털 달린 거 있잖아요. 두 마리가. 짝짓기랑 와서 서로 막 돌아다니고 짝짓기 그 동물에 있어 짝짓기를 야 돈벌레 짝짓기 한 번도 못 봤는데 나도 그거 난 동물농장에서 진짜 못 봤어요 지금 뭐 엄마랑 같이 안 살아요? 같이 살아요 그 엄마가 옷 엄마가 안 치워줘요? 뭐 엄마가 일 끝나고 와가지고 청소를 했는데요 요즘엔 많이 힘드신지 막 포기했고요 아버지께서는 지방에 계셔가지고 주말마다 올라오시거든요 그땐 청소를 해요 올라오실 때마다 아, 아빠가 직접? 아빠 보시 네. 아빠 보시 네. 아빠가 해? 네. 아빠가? 네, 청소하기 힘들어요 아빠가 왜? 아빠가 왜? 아빠가 좀 깔끔하신 성격이 있어서 지저분해서 엄마가 좀 치워 그러면 아빠 올라온대 이러고 야 그런데 동생 방에서 진짜 자요? 네 어떻게? 형이랑 제가 좀 다 컸잖아요 정장 두 명인데 정장 두 명인데 장정. 장정. 이쁘다 그러고 다 이쁘다 그러고 막 뭐. 사진은 없어야 돼 사진 아니 그래도 여자 사진이 사진이야 포샵하고 이런 걸 다 네. 없애야 돼 일단 누나 보고 싶죠? 네 누나 어디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너무 예쁜데 왜 방을 안 치워요? 잘 치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잘 치우고 있는데 또 며칠 지나면 있다고요? 똑같아져요. 아니 아까 사진 있는 거 본인 방 아니에요? 제 방인데. 그게 어떻게 잘 치운 거예요? 잘 쌓아놓은 거지. 그러니까 치우긴 치우는데 또 다시 그렇게 되고 그래요. 아니 그래도 모래는 뭐야 모래? 그러니까 전신 거울이 있어요. 옷을 입고 신발을 한번 방에서 신고. 근데 여자들은 다. 아 신문지 깔고 신발 신으면 되잖아. 그렇지 원래 그렇게 하죠. 그럼 아니, 치워야지. 근데 그렇게 하긴 귀찮아서. 아 귀찮아서 맞아 야 동생이 이렇게 여기다 사연 올렸는데
깜짝 놀라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어, 좀 기분 나빴어요. 아, 이거 솔직히 공개 방송이고 그렇게 막 지저분하고 그런 건 아닌데. 어? 아니, 본인 생각하죠. 아니, 아, 아니, 그렇게 지저분해요, 그렇게. 아니, 근데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네?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또 몰라, 자기가 한 일을. 쉬워요, 저는. 근데 네? 또 다시 그렇게 아니, 자기가 한, 뭐요?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고칠 게 없어요. 고칠 게 없어요. 봐봐. 이것도 불편하다. 제가 볼 때는 네. 오늘 마귀 중에서도 아주 대박이 없었어요. 대박. 본인이 한 일을 지금 모른다니까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원래 누나라면은 남동생들하고 함께 자는 거 오히려 누나가 좀 꺼려할 텐데. 그럼요. 더군다나 정장 두 명이 있는데. 네. 정장. 거기 들어가면 안 되죠. 어, 넥타이 차고 딱 좀 누워있는데. 정장. 그럼 불편하지 않아요? 동생이잖아요. 아니, 동생이라도. 그래도 항상 그냥... 또 예민할 나이기도 하고. 어. 엄청 아니, 예민할 나이. 자다가 막 이렇게 꿈꾸고 막 이렇게 해서 아무튼 너무 좁은 데다 그러면은 이게 왜냐면은 이게 저는 예전에 형이랑 둘이 방을 썼는데요. 정말 그때 막 이제 무슨 꿈이었는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예, 근데 이렇게 하다가 뽀뽀를 막 꿈에서 이렇게 하다가 누구랑 하는지 모르는데 눈을 딱 뜨니까 형이랑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형도 그런 꿈을 꿨는지 아무튼. 근데 동시에 처방이. 눈을 떴어. 자다가 진짜 동시에 너무 이상해서 눈을 떴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나한테 딱 치고 이렇게 자는 척 했는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는 형하고 얘기를 안 해. 서로 기억을 못 하겠지 하고. 불편, 불편하죠. 아, 불편하죠. 꿈결에. 그런 경우가 뭐 있어요? 그런 꿈 꿔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아, 그럼... 이 거짓말쟁이 없다고? 근데 누나는 이 얘기를 듣고 전혀 그런 쪽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죠? 딱. 저는 그렇게 막 이상한 건 없는데 누나 입장에선 그렇고 그러면 동생 입장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동생 잠결에 좀 깼는데 손이 누나 배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확 깨가지고 아 자기도 무섰고 다시 가지고 그냥 거실에서 밤샜거든요. 자기도 무섰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자게 되잖아 우리가. 어.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돼서 여기까지 나오신 거잖아요. 사실 네. 누나 고쳐줘야 되니까. 네. 예. 아. 식구들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옆에 어머니 같아요. 맞죠 어머니? 어머니. 네. 어머니 어떠세요? 딸 어느 정도인지? 아니 진짜 많이 어질러요. 큰 딸이 같이 방을 썼거든요. 아 큰 딸? 예. 방을 같이 썼는데 얘가 지쳤는지 엄마 나 주연이하고 도저히 같이 못 있겠어 하고 방을 얻어갖고 나간 거예요. 방을 얻어서? 그건 집으로 집을 나간대. 네. 아니 근데 진짜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엄청 받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 한올한올 있어도 이렇게 테이프 갖다가 청소기 맨날 돌리고 뛰는 스타일인데 제가 청소를 하고 나가잖아요. 그럼 항상 그 아까 보신 대로 그대로예요. 진짜 저게 평소 생활하는 거. 아니 막 싸우진 않았어요? 그런 일 가지고 막 심하게 막. 아, 한 번은 그게 이제 폭발을 해가지고 방에서 구두를 신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가끔 구두를 또 안 치울 때도 있어요. 아... 그래갖고 그걸로 머리 거울 그러니까 거울 새벽에 던졌는데 깨지고 막 그렇게 한바탕 싸우다가 좀 많이 참았었어요. 오늘 둘째 언니도 지금 나오셨거든요. 네. 언니가 솔직히 진짜 깔끔한 성격이긴 그런 성격이고 동생은 남보다 좀 많이 심하게 더러운 편이긴 해요. 객관적으로 봐도 안 치우는 거, 안 치우는 거에 대해서 제가 봐도 동생이 치웠다고 얘기를 한 게 그냥 방바닥에 쓰레기를 옆으로 치워놓는 치워놓는 거 안에서 그 옆으로다가 치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생 때문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제가 치워주려고 이제 자기 옷을 이렇게 만져서 이제 빨래통에 넣으려고 하면은. 얘는 지가 이게 빵 건지 안 빵 건지 그 굴러댕긴 거에서 다 알아요. 그럼요. 그 안에 질서가 있어요. 진짜 그게 그래요? 막 어디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그거 건들지 말라고 화를 엄청 내요. 그래서 치우지도 못하고 주말에 집에 가면은 아주 한 달에 한 번 정도 남동생 방 가서 같이 자요. 본인이요? 둘째 언니도? 아니 이동이 왜 남동생 집을 갔어요? 셋째 방에 못 자니까. 아니 좀 본인이 힘들면 언니들이 치워준다면 내비두지 왜 못 치우게 해요? 저는 제 물건 만지는 게 너무 싫어요. 안 깔끔해도 되니까 네. 내 물건 만지는 거 너무 싫다. 네. 온 가족이 이렇게 다 고민인데 방을 좀 치워볼 생각은 없어요? 근데 치우면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혼자 자는 게 너무 싫어서 무섭고 동생이랑 같이 자는 건데 아~ 그러니까 치우면 동생이 제 방 가서 잘까 봐 못 치우는 것도 있어요. 예? 예? 이게 무슨 일이야?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볼게요. 아~ 좀 이상하긴데. 네. 혼자 자는 게 무서워서. 네. 아니, 아, 그럴 수 있네요. 혼자 못 자가지고. 아, 그러면 엄마랑 자면 되잖아요. 엄마랑도 자봤는데 남자가 더 듬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혼자 자는 게 무서워서 그런 거라고요? 겁이 좀 많은 편이군요. 자, 우리 동생. 겁 많은 건 알았는데요. 원래도 겁이 많아요? 예, 많긴 한데 그것 때문에 청소를 안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 자, 오늘 고민의 주인공 누나 때문에 정말 그래 이거 다 참어. 하지만 이것만큼 못 참어.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랑 제 공간이 없다는 거. 아. 예, 제가 오죽하면요. 잘 곳이 없으니까 잘 곳이 없으니까 잘 곳이 없어 지금 이제 잘 곳이 주말에 네. 주말에는요 친구 집에서 자거나 늦게 진짜? 돌아다니긴 해요. 아, 많이 문제네. 그러면 누나한테 좀 그 평소 얘기하지 그랬어요. 누나 때문에 잠잘 자리가 없어서 친구네 집 가서 자고 온다. 그렇게 되면 좀 싸우게 되잖아요. 제가 싸우면 안 되는 게 누나가 저한테 생일 선물로 시계를 좀 비싼 걸 사줬어요. 이 시계인가? 네. 이 시계? 아무튼. 지정. 네, 정말 잘하고 싶었나 보네. 근데 네. 좀 크게 싸우 좀 번질 것 같다 싶으면 누나가 시계를 내놓으래요. 시계를 내놓으래요. 뺏어간다. 아니 원래 누나 형들이 다 그래요 어렸을 때. 원래 누나 형들이 너 그럼 그거 내놔 내가 사준 거. 누나분은 무섭지만 않으면 청소도 하고 자기 방에서 혼자 잘 수 있어요? 근데 안 치우는 게 너무 인간적이지 않아요? 인간적이지 않아요? 이거 뭐야 마지막에 웬 대반전이야? 선생님 뭐 어떻게 너무 피곤하고 사람이 그러면 안 치울 때도 있잖아요. 네. 또 그게 또 인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안 치우고 지저분하고 사람은 다 항상 깔끔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집이 좀 지저분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네. 한꺼번에 인간적으로 너무 인간적으로 만들어 놓지 마시고 조금 인간적으로. 근데 지금 너무 인간적이 너무 커져갖고 완전 큰 인간이 돼 있어요. 너무 큰 인간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요. 우리 동생 마지막으로 누나한테 정말 하고 싶은 말. 정말 하고 싶은 마음 편히. 자 누나 어떤 말을 해도 시계 달라는 말은 안 하겠다. 네. 예. 다행이다, 다행이다. 만큼. 많았대. 아, 야, 이거 진짜 마음 놓고 찰 수 있겠다. 그래. 와, 아, 좋지, 그거 지상어. 좋지. 자, 누나 얼굴 보고. 앞으로 누나 방 좀 깔끔하게 쓰고 청소도 자주 하고 이제 우리 방에서 생활 좀 그만해. 그럼 대책도 마련해줘야죠. 누나 무서움증이 있어서 같이 자는 거니까. 동생의 아이디어. 무서워하니까. 형이랑 같이 자. 형이랑 같이 자.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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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의 이 해법 어땠어요? 야 너 미쳤지? 너 미쳤지? 너 미쳤지? 너만 살자고. 너만 살자고. 형은 시계 받았습니까? 전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스위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규선 씨부터 갈까요? 네, 저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위영호 씨? 저는 청소만 깨끗하게 하면은 그냥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민이 아니라고 고민이 생각합니다. 고민이 아니다, 예. 저는 동생 입장에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얼굴이 굉장히 미인이신데 정말 옛말에 생긴 대로 놀아라란 말이 있어요. 생긴 대로 놀아라. 정말 생긴 대로 놀아라. 얼굴이 예쁘신 대로 행동도 예쁘게. 알겠습니다. 예. 파이팅. 자, 우리 박준기 씨. 아, 저는 고민이에요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조금 지저분한 분과 사진 찍는 분 그럼 전 지저분한 걸 선택합니다. 예. 아, 그건 고민이에요. 예. 동생 입장에서는 고민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눌러 주세요. 아, 많은 분들. 다 보여 보여. 67까지는 봤어요. 67까지는 봤어요. 4, 예. 3, 2, 1. 됐습니다. 동생한테 한마디 하셔야죠. 예, 동생한테 또. 집 가서 다시 얘기하자. 다시 얘기하자. 시계 빼자, 시계. 시계. 아니, 방은 치울게. 그리고 혼자 자볼게.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자, 몇 표나 나왔을까요? 보여 주세요. 몇 표는 넘어갔어요. 9. 129. 129. 129. 엄마는 능력자. 안녕하세요. 능력자 엄마를 둔 아들입니다. 저희 엄마의 직업은 100개 정도 돼요. 네? 능력자네. 능력자. 멀티워먼. 목걸이 수공예, 뜨개질, 식품 포장, 시계줄 연결, 가방 실밥 뜯기, 지우개 포장하기, 트레이닝복 주머니 박음질 등등 뭐 이런 일들을 다 집에서 하세요. 예. 아, 부업. 저희 엄마는 부업의 달인이거든요. 2년 전 취미로 시작했던 걸 이젠 아예 살림까지 다 내팽겨치시고 하루 12시간 정도 부업에만 빠지신 거예요. 그 뒷감당은 다 식구들 목입니다. 학교 수업에 알바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좀 쉬고 싶은데 빨래, 설거지, 청소, 집안일까지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쉬려고 하면 아들, 이거 구슬 좀 깨요. 엄마 저 좀 쉴게요. 그럼 아니 쉬면서 깨면 되잖아. 아니 그 손만 까딱 움직여서 구슬 하나 깨면 자그만치 3원인데 왜 안 해? 이런 식으로 퇴근하고 돌아오신다. 아버지도 수업 끝나고 온 동생도 다 함께 둘러앉아 구슬을 깨고 실밥을 떼고 앉았다니까요. 아, 무엇보다도 제일 참을 수 없는 건 저 지금 졸업반이라 취업 준비로 바쁘거든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가 옵니다. 아들, 그 머리 핀 비닐 포장 내일까지 마감인데 빨리 들어와서 좀 도와줘. 아, 엄마 나 내일 토익 시험이야. 공부해야 돼요. 이런 자식이야. 그리고 나 아들이야. 아니 시험이 중요하지 어머니. 부업을 해야 아들이야. 엄마, 아 제가 좋은 데 취업해서 돈 많이 벌어드릴 테니까 제발 저 공부 좀 하게 놔주세요. 이렇게. 부업을 또. 부업의 왕이구나. 부업의 왕. 혹시 부업 해본 적 우리? 저희 할머니. 아 그래요? 할머님이 예전에 그 뭐야. 나무젓가락 있잖아요. 예. 나무젓가락 이렇게 말아갖고 그 하는 부업을 하셨어요. 이 포장하는 거? 포장하는 거를. 진짜 집에 나무젓가락 이만큼 있으면요. 한 장을 떼서 놓고 돌리고 하나. 계속 이거를 계속 해요. 근데 워낙에 많이 하시니까는 거짓말이 아니라 꿈에서도 할머니가 계속 이러세요. 주무시면서? 진짜 주무시면서 이게 하도 이게 저는 예전에 그 부업으로 그 펀치 이게 이태원 가면 펀치 네, 펀치 치는 거 펀치볼 내기를 해가지고 외국 사람들한테 제가 내기해서 제가 그걸로 제가 항상 따고 그걸로 그게 무슨 부업이에요? 그게 무슨 내기지? 아니 내기도 아니죠 사기죠. 그래서 흑인들한테 제가 막 이기고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흥정을 해요? 거기 가만 서 있어요 이렇게 펀치볼 옆에? 그 이제 배회를 하죠 그 당시에. 네. 영어로 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흑인분들 왔을 때 펀치 왕 펀치. 아, 제가 그때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있었어요. 김보성 씨는 그 터프가이에 대한 어떤 그 강박이 있어요. 터프가이는 절대 뭐 이래야 된다. 절대 약한 모습을 보면 안 된다. 근데 한 번은 저랑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형 잘 지냈으니까. 야, 나 진짜. 나 큰일 날 뻔했잖아. 왜요? 우리가 갑자기 주위를 막 살펴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야, 내가. 이 터프가이가 그러니까. 몸살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다 왔잖아. 정말 그게 무슨 소린가 몸살이 걸려서 병원에 아니, 병원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그 국민들에 대한 어떤 실망감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실망 안 한다니까. 한보성은 몸살이 걸렸다. 실망 안 해요. 자, 어머님이 부업하는 모습 사진으로 준비되어 있다는데요. 예, 볼까요? 아우 집에 밥상에서 밤까지 이렇게 등켜놓고 이렇게 서랍같이 이렇게 해놓고 체계적으로 하시네 보니까. 와 이거 뭐야? 공가족이 아들들하고. 아 공감. 보니까 네 분 다 다른 거라고 계신 것 같아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 그래. 아니 근데 작가가 얘기해 주는데 대기실에서도 계속 오늘 여기 와서 오늘 와서도 그 시간이 아깝다고 대기실에서. 자 부업의 달인인 어머님 때문에 고민이라는 주인공. 나와주세요. 예, 랄랄랄랄랄라.
보세요. 일단 엄마가 어느 정도 부업을 하는지. 이제 하루 하시면은 거의 12시간 넘게 하시면 혼자 계실 때는 점심을 안 드세요. 부업하시려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없을 때는 혼자 하실 때는 이제 16시간 넘게. 아니 왜 식사를 왜 안 하시고? 혼자는 잘 안 드세요. 너무 하시니까 제가 이제 산책을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 공원에 가서 돗자리를 펴놓고 앉으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가방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시는 거예요. 보니까 구슬을 계속 꺼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공원에서? 그래서 2시간 동안 거기서 구슬 깨다 옮겨졌어요. 산책 갔다가? 야외에서 돗자리까지고. 아 그럼 그렇게 얼마나 돈을 얼마나 버세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궁금하네요. 금액으로 따지면 월 100만 원 정도 넘어요. 월 100? 네. 월 그렇게 많이 하는데? 2시간 이상에서? 네. 근데 거의 3원씩이잖아요. 100만 원이면 정말로 많이 버는 게요. 저희 할머니도 하루 왼종일 그거 하셔서 거의 한 달에 벌면 한 10만 원? 네, 다른 15만 원, 13만 원 이 정도만 버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엄청 하시 사실 저희가 엄청난 거구나. 몰라서. 그렇죠, 모르죠. 욕심이 또 많으세요, 일 욕심이. 그래서 한 번에 막 세네 가지씩을 한 번에 한 가지 맞추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야 대단해. 가족들이 다 동원해서 하는 거예요? 네 가족들이 이제 자유 시간 때는 거의 다 모여서 그냥 일을 하신다고. 아 분할해서? 네 딱, 딱. 이제 가족마다 각각 파트가 있어요. 아, 파트가 있어요? 네? 무슨 파트를 맡으셨어요? 이제 실밥 떼기 파트인데요. 실밥 떼기. 아버지는 이제 구슬 깨기도 하시고 실밥도 저랑 같이 떼시는데 이제 예. 저희 가족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 시켜? 제가 도서관에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하고 온 적이 있어요. 공부를. 문을 딱 여니까 빨간색 옷을 입은 남자가 예. 앉아 있어서 구슬을 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사람이. 산타.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아니 산타가 와서 구슬을 깨. 빨간 아니 왜냐면 산타가 낙하돼 있는 거지 여기. 메리 구슬 마스. 누군지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동생 친구라는 거예요. 거기에 동생 없었거든요. 동생은 없는데 친구로 네. 있어.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둘이서 놀러 왔는데 네. 노는데 또 엄마가 그냥 놀라고 안 하고 이제 목걸이를 시킨다니까. 아 인형 저도 그랬어요. 네. 이렇게 둘이 구슬을 깨다 이제 동생은 아르바이트를 갈 시간이 돼서 간 거예요. 그럼 그 친구는? 그 친구는 이제 맡은 게 있어요. 이제 타이밍을 놓쳤어요. 타이밍을 놓쳤어요. 집에 가 타이밍. 집에 가서 한번 가야 되니까. 야. 가야 돼. 야, 이거. 어머니가 부업을 하신 돈을 가지고 네. 그 개인적인 자기 뭐 뭐를 뭐 사신다거나 이런 용도로 쓰세요? 아니면 뭐 가족을 위해서 뭐 그거는 한번 어머님한테 여쭤볼까요? 네, 네. 네. 아, 그럼 자 어머님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니 안 힘드세요? 부업 사실 힘들잖아요. 집에서 편안히 계시면 되죠. 힘들죠. 네? 짜증도 날 때도 있고 근데 네. 또 즐거움도 되게 많아요. 어떤 즐거움이요? 또 물건 다 해서 나가고. 계산하고 플러스 시키고 너무 즐거워. 지금도 부업하시는 것 같아요. 부업 종류 좀 쭉쭉 얘기를 해주세요. 네, 다시 하신 거. 뜨개질, 밤까기, 집에 포장하고 실크 연결하고 오마를 붙이고 스트링 주머니 깨서 부수거나 우리나라에 있는 부업이라는 거는 그래도 거의 많이 다 해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신혼생활 할 때부터. 신혼 때부터 하신 거예요? 20년 넘게 하셨다. 그럼 20년 넘어요? 무릎 응? 대박이다. 근데 요즘에 어떤 종류 하고 지금은 목걸이, 또 구슬 깨는 거, 머리띠 이런 거. 어머님, 여기서 좀 저희 부탁을 드려볼게요. 이제 잘하실 것 같은데 한번 좀 보여주세요. 나, 그래. 예. 야, 이거구나. 그럼 아우 구슬이에요 구슬 네. 그냥. 아니 신동엽 씨 우리도 좀 해는 거예요? 예예 예, 잠깐만요. 아니 무슨 숫자가 적혀있대요? 2일 3 2일 3 2. 아 요거 끼는 순서인가 보다. 순서네 두 개 하나 세 개 두 개 세 개. 2일 3 2 뭐 이렇게. 어머니 설명 좀 해주세요. 2일 3 2일 그게 뭐예요? 이거를 아. 2번이면 이거. 네. 1번이면 이거. 아. 3번 이렇게 정해놓고. 아 그렇군요. 한번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끼는지. 그냥 끼우면 돼요. 그냥 끼우면 돼요. 그냥 끼워주죠. 무슨 방문을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끼워주죠. 1번. 그 다음에 또 2, 3, 2. 2번. 어머니 아들 친구들 둘째든 큰아들 친구들이 왔어요.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세요? 어머니 부업하고 있습니다. 야. 친구라고 하는 게. 야. 니네 지금 앉아있니? 일로 와봐봐. 네. 이거 하면서. 네. 이게 뭐예요? 손, 손은 손대로 이거 순서대로. 야, 돼지야, 네가 좀 알려줘라. 야, 돼지야. 잔인하게. 야, 이게 해보니까. 어려워요? 이게 막 손도 약간 떨리고. 네. 빨리빨리
이렇게 끼울 수가 없어요. 예. 예.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체질 한번 하나 끼우는 것도 지금 못 하겠어. 알겠습니다. 예, 어머님 감사합니다. 야, 이거는 근데 어머니 요거는 게임은 다 하면 얼마에 왔대? 600원. 150원. 150원. 아, 아까 600원이라고 그러셨어요. 150원, 150원 이렇게 해서. 요거 100원 하나가 150원. 좀 덜 먹지 내가 이건 못 하겠다 진짜. 저 옆에는 지금 아드님의 또 예, 둘째 아들? 네. 역시 엄마 때문에 고민이에요? 아, 엄청 고민이죠. 어떤 아니, 고민이에요?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가면 한 새벽 2시에 일이 끝나요. 그럼 이제 집에 들어와서 씻고 자려고 이제 침대를 보면 침대 위에 이제 일거리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일거리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일이 기다리고 있구나. 일이. 예, 일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대박이다. 지금 옆에 친구들이에요? 예예예, 예, 예, 옆에 친구들이요. 다 시키는 친구들? 진짜 친구들한테 많이 시키죠? 여름이니까 친구들이랑 이제 계곡에 놀러 가고 싶어서 이제 어머니한테 태워달라고 해서 계곡에 도착했는데 이제 1시간, 2시간 정도 놀고 이제 몸이 이제 젖은 상태로 돗자리 앉아 쉬고 있는데 엄마 이제 구슬을 이렇게 던지세요. 구슬을 이렇게 던지세요, 가운데. 계곡에서? 젖은 몸으로 이제 그거 이제 계속 끼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한 3시간 껴요. 한 3시간 껴요. 야,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막 태워다 주셔서 이제 감사한 마음에 당연하듯이 이제 도와드릴 그렇지, 생각이었는데요. 감사하게. 애들 딱 다 보니까 젖어서 추우니까 입술 펄해가지고 내려와서 앉아가지고 사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저희가. 그 옆에 친구도 그때 같이 있었어요? 네. 네, 어떠셨어요? 그때요? 예. 네. 아, 그때 너무 추웠고요. 너무 추워. 어머니 하나 다 끝났어요. 예. 네. 오. 네. 이야. 아, 잠깐만, 한번 잘 어울리나? 애기 거예요. 아유, 덕깨라. 아유, 모자라네. 엄마 방송 마음 편하게 하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부업해놓을게요. 몇 개 해놓을까요? 10개? 방청객들 다 이거 부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그냥 하나씩만 껴줘도 대박이지. 아니, 어머님, 이 두 아들의 고민이 이해가 돼요? 이해는 되는데요. 제가 노는 거보다 일하는 게 낫잖아요. 어머니 근데 토플 시험 보는데 시키는 건 그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는 지 거고 내 건 내 거.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시간에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잠을 줄여서 공부. 나도 그 잠을 줄여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주니까 저도 잠을 줄여서 지 공부를 하고 엄마는 엄마 거 조금 도와주고. 혹시 부업 말고 그냥 다른 일 혹시 전에는 뭐 어떤 일 하셨는지. 보험회사를 한 10년 정도 다녔고요. 아, 보험회사를요? 네. 그리고 그거 그만두고 한 두 가지 뭐 하다가 다 물 말아 먹었어요. 뭘 했는데요? 물 말아 먹어. 사업을 많이 해. 좀 뭐 좀 말씀해 보세요. 아, 그 형처럼 그 사업을 하시다가 하시다가 많이 이렇게 실패를 하셨어요. 또 사기도 많이 당하시고 귀가 예, 예. 얇으셔서 이제 그렇게 하고 다 물 말아 먹고 집에 있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괜히 그게 하는 게? 제가 힘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왜 이런 그게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자살도 많이 하려고 혼자는 어디를 못 다니고 낯선 사람을 못 만나고 지금 옆에 있어야 돼요? 지금도? 네. 돈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 이렇게 부업을 하시는 거예요? 머리를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라는 게 생각이 없어야 돼요. 맞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생각을 하면 이 머릿속에서 진짜 순간 자살이 돼요. 아니 그럼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뭐 도와주면 되지 않아요? 도와주는 건 이제 도와드리는데 이제 부업이라는 게 부수적인 건데 너무 지금 주업처럼 마감 날짜가 되면 이제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울면서 가족들한테 좀 해달라고 부탁하실 때가 있어요. 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뭐예요?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버신 돈이잖아요. 예. 저축을 하시는지 알았는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일어나서 봤더니 어머니가 이제 컴퓨터를 막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슬쩍 봤어요. 뭘 하시나 했더니 주식을 하시는 거 같아요.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야. 아니 이걸 안 이렇게 안 지금 끼워갖고 이걸 몇 시간 끼워갖고. 아, 주식을 어머니 왜 하세요? 빌라에 살고 있는데요. 네.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요. 자유롭게. 전 밖에를 못 나가니까 문 딱 열면은 마당이 이렇게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다 여기는 감옥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지금 그러니까 주식을 지금 번 돈으로 주식을 해서 돈을 키워서 그걸로 마당 있는 집을 그 주식 다 날리면 어떡해요? 다 날리면? 그러니까 안 날리게 해야죠. 근데 지금까지 조금 날렸죠?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주식을 하라고. 그래서 친구. 친구한테 맡긴 거는 지금 반토막 나 있고. 어머니 이거 주식 반토막 나셨다 그랬잖아요. 상장 폐지돼서 아예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정말 주식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따가 끝나고 내가 좋은 정보 하나 내가 한번. 마지막으로 어머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세요. 엄마. 내가 취업해서 돈 많이 벌어서 마당 넓은 집에서 살게 해줄 테니까 지금은 그게 빨라야 되는데 그리고 난 내 힘으로 또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저처럼 했으면 좋겠어. 덜 시키고 내가 할게. 아이고. 예. 저기 알겠습니다. 아. 자, 박준규 씨. 네. 네. 그 뭐 고민입니다. 예. 이게 부업이 돼야 되는데 막 주업이 돼 가지고 예. 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더 받으시니까 이걸 좀 즐기시면서 조금 줄이시면서 병원 가시고 밖에 생활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김원석 씨. 예, 무조건 뭐 고민입니다. 예, 고민이고 우리 아드님들이 좀 더 그 의리로서 어머님을 좀 더 이렇게 좀 보살펴 주세요. 상황이. 저는 이 상황이 더 고민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김원석 씨가 제일 고민이에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박희선 씨.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모든 그 부업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그거예요. 예, 돈의 액수가 100만 원, 뭐 펀드 하겠다. 이게 집 옮기는 데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반찬값 정도 보태되겠다. 그렇지. 예, 적당히. 하다가... 그러면 가족들한테 피해도 안 주고 어머니가 소일거리도 되고 욕심을 좀 줄이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반찬값 정도, 그 정도까지만. 예. 물론 제 반찬값은 좀 세지만. 여러 가지 다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아들 입장에서 고민이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 많이 누르는데요? 예. 자, 5, 4, 3, 2, 1. 그만! 됐습니다. 그만!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아드님한테 아들 이제 집에 가면 일 조금 덜 받고 내가 할 만큼만 할게. 네, 아, 좋아요, 어머니. 엄마. 어머니 화이팅. 자, 과연 몇 표가 나왔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132? 125표 이상이면 이깁니다. 132! 아! 3표! 4표가 더 나왔어도. 진짜 고민이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완벽의 실제 125표로 아직 3승을 유지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o, yo.